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대. 그 나무꾼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매일매일 일을 했대.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자자할 때 성실한 사람으로. 오늘도 나무를 많이 팼군. 이제 슬슬 나무를 시장에 나가서 팔러 가볼까? 그러던 중 뭔거야? 저게 뭐지? 그 나무꾼은 양모 펠트 인형을 보자마자 엄청난 연민을 느끼게 돼. 예쁜 인형을 버린 거야. 나쁜 사람들. 나무꾼은 버려진 인형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. 나무꾼은 버려진 인형을 잘 가꿔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름도 지어주었지. 너 이름 뭘로 하고 싶어? 복숭아를 들고 있으니까 복숭이로 하자. 복숭아, 복숭아. 같이 잠도 자고 했어. 아주 잘 아껴주었어.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꾼이 목이 말라서 깼어. 그 복숭이는 갑자기 예쁜 처녀로 변했어. 놀란 나무꾼은 이게 꿈인지 생지인지 몰라서 얼굴을 쳤지. 버려진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말을 한다. 사실 저는 저를 아껴주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저를 버리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답니다. 그때 마침 나무꾼님이 저를 구해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에이, 뭘요. 도움을 줄 수도 있죠.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캐캐캐. 그래도 은혜를 갖고 싶어요. 여기. 이것은 무엇인가요? 이것은 복숭아 말랑이가 아닌가요? 이것은 그냥 복숭아 말랑이가 아닙니다. 아니, 이건 무엇인가요, 낭자? 이 복숭아 말랑이는 아픈 걸 다 낫게 해줍니다. 네, 알겠소, 낭자. 내가 이 복숭아를 잘 간직하리이다. 낭자! 낭자, 어디 가오, 낭자! 낭자, 낭자. 나무꾼은 잠에서 깼어. 그게 꿈이었던 거지. 복숭아 말랑이? 이건 진짜 복숭아 말랑이잖아? 인형이 사라졌어! 내 인형! 사라진 인형 때문에 나무꾼은 속상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어. 나무꾼은 그 낭자의 말대로 복숭아 말랑이를 잘 간직했지. 복숭아. 여느 때처럼 나무꾼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.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어깨를 심하게 다치고 만 거야. 발이 아무래도 빠진 것 같아. 병원에 가면 입원하라 그럴 수도 있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. 캐캐캐. 복숭아 말랑이. 저 복숭아는? 이 복숭아 말랑이는 아픈 걸 다 낫게 해줍니다. 낭자가 한 말이 기억난 나무꾼은 복숭아를 품에 안고 하룻밤을 잤어.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. 나무꾼은 씻은 듯이 나왔어. 너무 신기했지. 전혀 괜찮잖아. 역시 이 복숭아 말랑이 덕분인가? 어느 날 나무꾼은 일을 하고 있다가 고을 대장 딸이 아프다는 말을 듣게 돼. 아이고, 내 딸 어떡하나.
무슨 일이신지요? 응?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내 털이 갑자기 아파서 난리라네. 제가 따님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. 무슨 소린가? 자네는 의사가 아니라 나무꾼이지 않는가?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내 딸을 고친다는 거지? 저한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무슨 소린가 자네? 나는 자네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네.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네의 소원이 무엇이든 하나 들어주겠으나 그 맛이 거짓말이라면 자네 각오하게. 네, 염려 마십시오. 내가 이 고을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란 걸 잊지 말게. 네,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, 마마. 아니, 근데 왜 자꾸 나는 엄마 역할만 하는 거야? 나 중학교 2학년인데 현타 온단 말이야. 이야기니 좀 부탁드립니다, 마마. 캐키케. 계속 엄마 역할만 줘. 나도 공주나 이런 거 주라고.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, 마마. 공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. 뭐라고? 저분이 따님이신가요? 그렇네. 나무꾼은 딸의 얼굴을 보고 놀랬어. 그때 그 인형이 변신했던 낭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. 꿈이었지만 생생히 기억나. 이 사람은 분명 복숭이 인형이었어. 못 거치기만 해봐. 아주 그냥 목을 비틀어버릴 테다. 나무꾼은 복숭아를 꺼내서 낭자의 품에 안겨주었어. 복숭아로 뭐하는 거야? 아니 내 딸아 일어났구나. 휴, 다행이다. 이 복숭아는? 나무꾼님. 낭자, 제가 기억나시오? 네, 기억나요.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둘이 언제 만난 적 있어? 네, 어머니, 제가 꿈속에서 방금 버려진 인형이었는데 나무꾼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. 그랬단 말이지? 무튼 자네는 내 딸을 고쳐주었으니 소원을 말해보게. 뭐든 다 들어주겠네?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습니까? 그러네, 말해보게. 제 소원은 따님이랑 결혼하는 것입니다.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. 아니, 그 소원은 너무하지 않은가? 딸, 네 생각은 어떠니? 저는 좋아요. 캐키케. 아이, 정 둘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결혼해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어머니. 딴딴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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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따단. 건지입니다. 하나 둘 셋. 깨깨깨. 어떤 병이든 한 번에 고쳐주는 복숭아가 있단 말이지. 그걸 훔쳐서 내가 가져야겠다.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군. 이제 이 복숭아는 내 거다. 뿌!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야? 아니지,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지. 결말은 어떻게 되는데? 그 도둑 어떻게 돼? 두 가지 결말이 있는데 오키님들 이 두 가지 결말을 확인해주세요. 와, 나는 첫 번째 먼저 눌러봐야지. 나는 두 번째. 캐캐캐. 과연 오키님들의 선택은? 좋아! 오늘도 신나게 옛날 얘기 듣고 결말 궁금해하기 대성공!